이어서 원정팀 인천의 스타팅 라인업 정산 골키퍼. 김진야, 김동민, 김정호, 정동윤 백호입니다. 미드필더 이준석, 이우혁, 지연학, 이문수, 정훈성. 최전방 무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주심에 휘신이 울리면서 성남과 인천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홈팀 성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인천이 공격을 펼칩니다. 자, 볼을 빼내고 흐르는 볼. 열렸어요. 최병찬. 최병찬! 부친! 성산 골키퍼. 중간에 슈팅 시원하게 때려본 최병찬 선수입니다. 성남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최병찬 선수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12라운드에 골을 기록했었던 최병찬 선수인데요. 자, 뒤로 빠져나왔고요. 마티아스가 골을 쏘야 합니다. 마티아스. 자, 애들이 들어갑니다. 애들! 다시 한 번! 애들 앞쪽에서 정상 골키퍼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넘어서 붙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골!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요. 지금 네. 일단 프리킥에서 정훈성의 킥에 의해서 이준석 선수가 득점으로는 연결시켰는데 네. 득점 이후에는 일단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일단 주심이 이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심이 아주 빠르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 다음 상황에서 선수가 닿고 터치한 이후에 이제 이우혁 선수는 이제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왼발 주심 맞고 굴절 흘러갑니다. 슛! 파이팅! 너번에 정산의 슈퍼 세이브. 서보민의 날카로운 슈팅을 이번에도 정산이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슈팅을 때렸던 서보민 선수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몸을 날려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절... 원터치로 강력하게 김진야. 인천 왼쪽 측면에서 공격 안쪽으로 페널티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열렸어요. 지원! 김동준이 막아냅니다. 순간적으로 파고들면서 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지연학 선수입니다. 김진야 선수의 패스를 이겨받아서 지금 임채민을 이겨내고 지연학이 좀 가까운 코스에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이번에도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밀고 올라가면서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컷백 뒤로 흘러갑니다. 마티아스! 펀칭! 정상! 워낙 뭐 성실한 선수고 아, 열렸어요. 서보민 중을 한 번 더 이번에 앤들! 다시 한 번! 넘어지면서 정상 넘어져 자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걸 역동적이 살짝 걸렸는데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잡아내고 있는 정상 골키퍼입니다. 남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에델이 좀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좀 슈팅홀을 시도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났네요.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진 자원 속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좀 최고의 결과를 좀 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동윤 선수의 반칙. 정동윤이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흘려 보내고 슛! 서버빈. 지난번 주현우 선수가 골 넣을 때 두 명의 선수가 그대로 지나가고 주현우 선수가 세 번째 키커로 등장하면서 골을 넣었었거든요. 그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현우 네. 선수도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주현우 선수는 아예 준비 자체를 안 하고 임채민이 지나간 이후에 서범인이 네. 오른발 슈팅 한 차례 또 시도를 했습니다. 자,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리고 김동준 골키퍼 이번에도 가볍게 잡아냅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성남과 인천의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반전이 진정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이 인천 그리고 오른쪽 성남이 자리 잡고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런 아픔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잘 돌아섰어요.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습니다. 지현학 선수가 순간적인 네. 돌파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또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이용한 네. 이런 터치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이어지고 있네요. 오른쪽에 지현학이 있습니다. 정우성의 슛!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공격적인 카드를 쓰면서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는 경기인데 네. 남길 감독이 중앙 수비 아, 잘 빠졌어요. 자, 넘어지면서 미스리 울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네.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는 정동현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볼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에델이 빠진 볼을 다리로써 에델의 돌파를 막아냈는데 여기서 이제 정동현의 왼발이 에델 선수의 왼발을 건드리면서 두 번째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된 정동현 선수입니다. 마티아스 선수를 빼고 김현성 선수를 투입시키는 남길 감독입니다. 점을 기대하려면 이제 개인수로 좋아요. 자, 직공관지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살짝 밀어주고 슛! 그대로 임채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넘깁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에델 쪽으로 뒤로 빠지면서 살아있어요. 서범인! 정산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서범인의 오른발 슈팅. 오늘 정산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요. 이번에도 서범인의 좀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나왔는데 네. 정산이 또 이 슈팅마저 또 선방을 해냈습니다. 낙지 깔아서 가까운 쪽 포스트 쪽을 노렸습니다만은 정산 골키퍼가 일단 쳐냈습니다. 순간 끌어내면서 김진야 두 명이 에어싸는데요. 맞았어요. 무고사! 김동진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슛! 조성준 수비 맞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코너킥 붙여줍니다. 자, 떨어지는 발 슛! 살아있어요. 헤딩 밀어내고 한 번 더 인천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정상 골키퍼가 좀 어깨가 정상적이지 않은 네. 상황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뭐 슈팅이면 슈팅 지금도 좀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또 좋은 볼 처리 작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운성 선수를 빼고 남준재 선수를 티피키네요. 그러니까?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연재원의 크로스 올려줍니다. 머리발 짜리고 슛! 다시 슛! 정선 골키퍼 이걸 막아냈습니다. 네, 바이스크 킥을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흘러나왔고 아 멋진 슈팅 하지만 정산이 막아냅니다. 각도가 쉽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이게 수비수 맞고 한번 나온 볼을 김현성이 바이스크 킥을 통해서 슈팅 네. 시도했는데 정산이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한 차례 슈퍼세이브를 했습니다. 슈팅 자체도 정말 대단했고요. 이창용이 살짝 뒤에서 넘겨줍니다. 헤딩 떨어지는 볼 다시 한번 김정현이 밀어줍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성남입니다. 김현성이 등을 질 때 김동민이 무리한 도전으로 인해서 파울이 네. 성남 쪽에 좋은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주현우 흘러가고 주현우 주현우! 펀칭 막아냅니다. 정산! 마지막까지 정산을 해냅니다. 아 이번에도 골문과 유스팅이 주현우의 강력한 오른발이 연결이 됐는데 정산의 슈퍼세이브로 인해서 스코어는 계속해서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바 아래로 살짝 통과할 듯한 이 슈팅을 정산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렸습니다. 성남과 인천의 경기 15라운드의 맞대결 0대0 승점을 1점씩 가져가면서 3점 승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